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조직에서 리더십이라는 의미, 상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신의 의지대로 부하 직원을 질책 또는 압박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리얼리스트다, 로맨티스트다, 휴머니스트다, 아이디얼리스트다, 에이전트다 라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특성상 특정인 고유 명사들은 삭제되어 편집과 음질이 다소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나름대로 이 동기화시키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게 좀 더 WPI가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WPI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성향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코칭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셨고 그 정리하는데 뭐 어떤 부분에 가장 힘드셨어요? 평상시에 네. 제가 성향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죄책감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 친구를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면담도 안 했구나.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셨죠? 네. 더 하기보다 지금 안 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네, 해야 되겠다. 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세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하루에 나 뭐 3명, 5명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거의 힘들거든요. 지정장님하고 면담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일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담스러워하나요? 그건 전 모르죠. 근데 뭐 면전에 보고 저 지정장하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없겠죠. 네. 그런데도 만일 어떤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저 지정장하고 면담하니까 너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아무 대답을 안 하는 친구가 있다. 그건 뭘 뜻할까요?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지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습니까? 저하고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마음을 아니 싫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점장님이 혹시 이야기하다가 네. 이 친구가 지금 내하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나 네, 부담스러워. 별로 긍정적인 반응이 안 보일 때 지점장님은 네. 어떤 생각이 드냐고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좀 더 노력해서 마음의 변화를 시켜줘야죠. 그렇죠. 네. 이 지점장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뭘 제대로 잘 따라와야 되는데 뭘 못했으니까 좀 더 잘 따라오게 해야지 상당히 뻔뻔하게 이 당신의 능력대로 나를 끌고 가겠다 나타내시고 이 지점장님은 참 착하시게 본인이 뭔가 부족한 게 없는가를 생각하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좀 편하게 느끼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따라주고 네. 네. 잘해주고 지점장님은 편하죠? 네. 그럼요, 그럼요. 지점장님은 편할 겁니다.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네. 혹시 이 지점장님 잘 아세요? 잘 알죠. 잘 알고요. 그럼 그 밑에서 일하는 혹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주고 이해를 많이 해주고 그들 입장에서 얘기도 되게 많이 갑자기 입장이 얘기. 확 바뀌시네요. 네. 훌륭하세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WPI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냥 익숙하게 된 거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입장에서 아무래도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조직에서의 기본적인 특성이잖아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아빠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자녀분하고 대화가 잘 통하시나요? 잘 안 통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안 통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그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자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죠? 예.
그러면 그걸 우리는 잘 통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화가 자주 있는 편이 아니라서 자주 있지 않아서 그렇죠. 예. 자, 뭐 소감을 보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건 이까지는 진짜 리얼리스트 성향의 지점장 역할을 잘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거의 원래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참고 모든 것을 이겨내야지 이것도 내 마음먹기를 알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날까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단답식으로 이렇게 알아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명을 알아보기 위해 한 두세 시간 이상을 시간을 잡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진실이 나오더라고요. 훌륭해요. 그리고 면담하기 전에 그냥 면담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면담하지 마시고 보통 면담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누구랑 면담을 몇월 며칠 몇 시에 한다고 여러분들이 메모에 적을 거잖아요. 면담 전날에 너가 내하고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너가 일을 하는데 지점장에 꼭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꼭 A4용지 한 장 그 이상도 돼도 좋으니까 적어가지고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 요청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요, 적어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사는 부부라도 결혼하셨죠? 부인이, 여보,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럼 기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막 들죠? 근데 무슨 일이지? 그것도 생각이 들지. 자연스럽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널 일하는데, 야, 면담 좀 하자. 그럼 갑자기, 뭐야? 그래, 뭐, 어려운 거 없니? 뭐, 특별히 없는데. 뭐, 잘 돼가니? 잘 돼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면담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얘 무슨 성향이야? 뭐, 아무 별 문제가 없다니까. 리얼리스트인가 봐. 얘한테 잘 맞추네. 이야기해. 잘할 수 있지?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얘 휴머니스트야. 근데 왜 잘해야 되는데요? 얘는 아이디얼리스트구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상황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그래,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컴플레인 건수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거든. 무슨 이 면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정말 생각해주고, 서로 날 이해해주는 어떤 그런 면담이 되는 거죠.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지점장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순수하게 지점장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 네. 여기서 질문.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뭐, 지점장이 내가 할 얘기를 적어오라 그러면, 네. 뭐부터 적을까 고민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오픈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었다면 이건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꼭 내가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이 든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마음에 접근해가는 시간을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 빨리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장이 직접 WPI 프로파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당신이 이렇게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해? 지점장 저 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지점장은 나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어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교육을 받고 이 친구는 리얼리스트야, 이 친구는 로맨티스트야, 이 친구는 휴머니스트야 라고 단정하고 평가하듯이 그냥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냥 막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틀에 끼워 맞추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시는 안타까움이 이런 데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분 또 다른 분의 사연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조직에 계시는 분들이 WPI가 진짜 필요한 이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로는 소주가 아닙니다. 셜록 황,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진로 삽질하지 마라. 진로는 소주 맞죠? 셜록 황은 정말 못 말리겠네요. 광고 스타트.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위즈덤 센터의 이윤주 박사가 진로 삽질하지 마라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연히 믿고 있던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짚어보고 진정한 진로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 진로 상담 담당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연 일시는 7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이며 장소는 위즈덤 센터입니다. 참가 신청은 위즈덤 센터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02-6207-7430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진로 삽질하지 말아야 진로는 소주가 아니죠? 아, 리얼리스트인지 로맨티스트인지 휴머니스트인지 이것도 조금 판단하기도 그렇고 또 저 친구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으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또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된다고 그랬었죠. 네. 그랬을 때 지점장님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저도 그 조장님들한테 한번 저걸 간단하게 주고서 한번 조언들을 파악해봐라. 네. 저랑 비교를 해봤는데. 네. 저도 한 70%, 70, 80%는 맞는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에서 제 생각일 뿐인 것 같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네. 정확하진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한 70, 80% 정도가 비슷하고 나머지는 안 맞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100% 맞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는 것을 100% 안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몇 프로 정도만 알면 많이 아느냐 하면 사실은 60%, 70% 정도 알면 진짜 많이 알아요. 우리가 얼굴이 쌍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쌍둥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얼굴도 똑같고 신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DNA 구조도 100%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그러면 그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에는 성격이 몇 프로 정도 일치하는지 아세요?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이 일치되는 거는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 이런 성향이 있을 것 같다가 7, 80% 아는 거는 엄청 많이 아는 겁니다. 오늘 온도가 뭐 32도냐, 28도냐, 24도냐. 그런데 내가 오늘 교육 활동하는데 오늘 날씨가 덥대. 그럴 때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교육하기 힘들겠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힘들겠다. 뭐 지금 산악 극기 훈련하세요? 네, 여기서 이제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임장님들이 오늘 교육 있다. 그런데 오늘 온도가 32도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오늘 힘들겠다. 교육 받기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냥 뭐 야외 활동이 없으니까 큰 생각은 안 들 것 같고.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오늘 그 교육원 실내에서 앉아서 교육받는 거니까 온도가 32도가 됐든 36도가 됐든 온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잘 됐다 생각이 들 거예요. 에어컨 왜? 있습니다. 에어컨 있는 시원한 강의장에서 내가 앉아서 교육을 받을 테니까 이게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떠냐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경우에는 통념적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과 다른 통찰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건 가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AS를 하거나 또는 고객들이 불평하는 거를 그걸 잘 들어주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맞아요. 네. 그러면 만일 날씨가 아주 덥다.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엄청 힘들죠. 땀도 나고. 그렇죠. 땀도 나고 엄청 힘들어요. 그럴 때 그 상황을 진짜 더 힘든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요?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디얼리스트 보다는요. 더 짜증내는 사람은요. 로맨티스트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죠? 로맨티스트. 결과지향적인 성향이 강함으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코칭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은 이 본인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감정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가 기호가 상당히 변동이 심하거나 험할 때는 이 친구들은 자기 활동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성향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래 짜증났는데 막 땀 뻘뻘 흘리고 갔는데 땀도 나고 힘드시죠? 그러면서 잠깐 급하지 않으니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조금 땀 좀 축이시고요. 이거 물 한 잔 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고객이 이야기하면 아, 그 짜증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풀려요. 풀리죠.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객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맞아요. 가끔 있어요. 근데 땀 빨빨 흘리고 힘들게 간 로맨티스트 닭한테는 그런 고객이 결코 없어요. 이 진장님같이 상당히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거나 또 상당히 멋있는 분한테는 그런 고객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보통 뭐 휴머니스트나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그런 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그 고객 입장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이 전화했는데 당연히 고장난 거 뭐 수리해 주거나 에이스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죠? 늦게 갔으면 잘못일까요? 그렇군요. 늦게 뭐 꼭 늦게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아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자기 딴에는 빨리 가기보다는 딱 시간에 맞게 그래서 가능하면 11시 맞춰서 간다고 딴짓 하다가 보니까 막상 도착하니까 11시 10분이 됐어. 11시보다는 자기가 10분 빨리 가려고 갈 것 같아가지고 가는 시간을 중간에 여유있게 조절하다가 보면 그 시간보다 한 10분이나 20분 늦게 도착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성향에 다 리얼리스트? 리얼리스트. 리얼리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정확하게 도착해요. 언제 세 개 남은 건가요? 네, 세 개 남았어요.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는 일찍 도착해요. 그냥 아예 도착을 안 하든지. 네.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요, 훨씬 더 지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딱 그 시간이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상당히 신기한 일인데 근데 그거를 본인도 잘 몰라요. 본인이 왜 지각하지 않냐고 처음 마음은 딱 정확하게 가려고 자기 딴에는 계산을 해가지고 딱 거기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15분, 20분, 심지어 30분도 아이디얼리스트는 잘 늦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니 기사가 제대로 이 도착도 안 하고 늦게 오고 그래서 내 약속 시간에 마차가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컴플레인 받아요 안 받아요? 가끔 받습니다. 가끔 받죠? 그럼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죠? 알고 있습니다. 아 지점에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친구 무슨 성향인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성향을 아는 데 있어서 왜 그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가 또 똑같이 지각한다든지 뭔가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런 이슈가 되는 거는 로맨티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거를 시간을 잘 맞춘다든지 하기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전혀 이 지각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지 않게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유가 그 로맨티스트 성향을 삐졌거나 본인이 지금 열받는 다른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돼. 그랬을 때 그 지각했거나 또는 뭔가 불량 서비스 한 거를 질책하고 야단치기보다는 너 뭐로 가지고 참 그때 힘들었냐 라는 식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너 힘든 거 너 진짜 열받았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지점장이 나를 진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이슈를 여러분들이 질책이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WPI 성향을 파악하고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가지는 어려움을 그대로 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하고 감성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컴플레인이 당할 일이든 또는 질책을 받을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점장보다 더 심하게 심리적으로 본인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점장이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을 하면 이미 상처나고 아픈데 여러분은 소금 뿌리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너 진짜 힘들었지. 그때 너가 참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나도 상당히 참 열받는 참 힘든 상황이겠다. 그 친구가 느꼈을 그 감성을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발언을 하면 그 친구가 스스로 지가 알아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수정하는 건 벌써 자기 이미 다 돼버렸어요. 이게 로맨티스가 가진 특성이에요. 아이디얼리스트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나름대로 이 성향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속으로 그래 니 잘났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으면 주면 돼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에이 뭐 제가 어떻게 뭐 해보죠, 그래 니 잘하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질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쪽팔려 하거든요. 이게 이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원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 항상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 리얼리스트, 변화를 거부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변화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활동을 진행하게 하여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코칭한다. 이거는 리얼리스트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콕 찍어가지고 너 이걸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잘하도록 해 라고 나름대로 코칭을 해주는 방식으로 WPI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틀린 건 아닌데 맞은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어떡하지, 시험을 볼 때는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리얼리스트 성향의 분이 변화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안 받아들여요. 왜? 이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치 약점과 같은 거고 코칭은 너의 약점이 이거니까 너 그 약점을 보완해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인간의 경우에 내가 저 자식이 내 적이다 라고 할 때는 약점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적을 작살내는 데는 도움이 돼요. 왜? 약점이니까. 내가 저 인간을 작살을 내겠다 그리고 적이다 라고 할 때는 약점을 파악하는 건 중요한데요, 내가 저 인간을 작살을 내는 게 아니고 저 친구는 내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같이 뭔가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보는 순간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밖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WPI를 여러분들이 각 유형에 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지? 라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휴머니스트, 권위적인 성향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코칭. 왜? 휴머니스트는 권위적인 성향 때문에 관계가 잘 되면서도 요 약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이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 조직의 논리와 관리에 힘들어하는 성향으로 조직 논리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코칭한다. 그럴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거는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길들여서 우리 집 멍멍이나 고양이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호랑이 잡아가지고 내 고양이처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본인의 기본적인 틀에 맞지 않을 때 독선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업무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코칭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방식으로 WPI를 사용하신다는 거에서 제가 이분은 상당히 탁월한 엉뚱하게 적용된 사례가 돼버린 이유가 뭘까를 제가 보면서 고민했던 게 바로 이분도 똑같이 모든 그 조직원들을 코칭하는 데 있어 조직원들의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은 나름대로 잘하셨는데 그거를 약점을 보완하는 그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바람에 정작 이 조직에서 지점장과 공유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자체를 개인의 약점 찌르기로 변환을 시키는 놀라운 일을 만드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작 그 조직에서 특히 여러분 각각의 지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기보다는 니 탓이야, 니 잘못이야, 니 약점 때문에 이게 안 돼 라고 해서 각각 송곳으로 쿨쿨 찌르는 면담이 될 위험성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게 된다. 이쯤 이야기 되면 이제 어쩌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더 들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 약점을 찌르는 면담이 아니다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면담이 되고 코칭이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받기 위해서 만나기 전에 하루 전에 가능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단은 적어서 내한테 주면 더 좋겠다. 예, 자 그런 경우에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칭을 하고 면담을 하는 데서 가장 1차적인 준비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환경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준비된 자세가 돼야지 면담을 하게 될 때는 본인이 뭘 이야기할 걸 미리 적는 거하고 그냥 갔을 때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저 친구하고 면담하면 이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나 자신을 방어하는 마음으로 그 면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방어하는 마음으로 면담하는 건 서로 자기 방어하는 그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려면 30분이나 1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요. 대다수가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면담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이 친구의 업무의 능력이나 이런 데 보면 질책도 하고 칭찬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칭찬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되는 건지 질책을 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오, 훌륭한 질문 있어요. 지점장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질책하고 칭찬하는 게 좋으세요? 저는 칭찬하고 받고 질책받는 게 좋으세요? 질책을 받고 칭찬을 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결국 저희 쪽 입장에서는 네. 질책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덮어버리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거잖아요. 질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지점장님은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니 아끼는 마음에 잘 되기를 바라. 아 그럼 항상 아끼는 마음에 잘 되는 마음으로 질책을 하죠. 우리가 저 자식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질책은 안 해요. 예, 그러시에요. 자 아까 자녀분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네. 자녀분은 질책을 주로 하세요? 칭찬을 주로 하세요? 질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질책을 많이 하죠. 그럼 자녀분한테 딱 질책을 하면 자녀분은 아버님 소원이 그동안 잘못이 큽니다. 아버님의 질책을 오늘 딱 받고 앞으로 두분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바른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바른 인간이 되죠? 아니. 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죠. 네. 그 말은 뭘 뜻하는 건가요? 질책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질책이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질책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행동을 바꾸기는 커녕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데도 그닥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느낌이 오십니까? 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질책을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 친구가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 우리 부모님이 항상 하시던 말. 내가 네 잘 되라고 때린대요.
많은 분들은 너가 잘되라는 의미에서 내가 질책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성질이 더럽다라는 거, 본인의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행위지 결코 그 사람이 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질책을 하거나 화를 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신다면 내가 자랄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야단쳐서 인간되게 만들었는가, 야단을 안 쳐서 인간되게 만들었는가,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내 주위에서 내가 살면서 이전에 일할 때 상사가 야단치는 상사가 좋았습니까? 질책하는 상사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상사가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사가 좋죠. 네, 본인은 그렇지 않은 상사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상사가 되었을 때는 질책을 하는 놀라운 심리 상태를 가지셨군요. 아니, 근데 질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네. 되게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럼요, 그럼요. 이 친구가 이제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네. 야, 너는 많이 먹으면 안 돼. 건강 나빠져. 라고 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넌 참 보기가 좋다. 몸도 좋고,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 너는 몸도 좋고 잘 좋은데, 너는 많이 먹어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다. 그걸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네. 지금 길을. 말씀하신 걸 A, B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네. 선생님이 A, B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요. 자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알겠네. 보기 좋다고 그랬어요. 같은 친구인 지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멘붕이 오는데, 아니 내 상사인 지점장이 지금 자기 딴에는 나의 잘되라고 하는 질책을 했는데 진짜 잘되는 마음이 느껴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생각할 이슈가 아니라니까요. 아, 이제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아~ 항상 그것만 놓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 전체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훌륭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고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 파악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조직에서 맡은 업무가 무엇이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다. 결국에 이 조직에서 지점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휴가철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또는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앞으로 6개월 혹은 5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탐색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싶으신가요? 자신과 비슷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황상민 박사의 조언에 대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특유의 반응을 스스로 목격하면서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단서도 깨닫는 심리 리얼리티 쇼를 감상하고 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WPI 리얼리티 쇼인 황심소 심리 토크는 7월 15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링크는 팟빵과 황심소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성실하게 이렇게 잘 열심히 성실하게 질책한다. 아니 그러면 성실하게 마치 고객을 대하듯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실하게 지점장의 역할을 잘하는 게 맞나요? 네. 그게 솔선수범하는 거 맞나요? 네. 그런 분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저희들 조직장, 그러니까 지점장들의 어떤 역할이 어떤 거냐면 얘기한 것처럼 그전에 해왔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목표로 갈 수 있게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 이렇게 선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항상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을 파악을 해서 이들이 이 조직에 얼만큼 잘 적용할 수 있는 적응해서 같이 생각을 딴 마음을 안 먹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들이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지금 계속 많이들 해서 네. 역할이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아니, 지금 말씀 잘하셨잖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나의 마음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더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까요? 그게 여기 문제를 먼저 파악하라는 내용입니다라는 게 지금 몇 명 있습니까? 34명 있어요. 34명을 다 껴안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계시죠, 그죠? 네, 나름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아무 문제 없습니까? 많습니다. 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훌륭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 같지 않다. 그게 답이. 아니, 지금 이 지점장이 우리 지점에 34명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할 때. 아니, 걔네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래서 리더라면 그 34명의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 한마음 한뜻은 누구 한마음 누구 한뜻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잖아. 그게 어려워요? 성향들이 다 다른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오라고 했을 때 무슨 지금 이분이 지금 뭔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구나. 왜요? 지금 이 두 지점장이 지금 약간의 개그를 하셨다는 거 알겠죠? 한 지점장님은 우리 지점에서 사실 내 리더 역할, 지점장 역할은 그 34명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게 리더 역할이고 내 지점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니까 참 힘들다. 왜? 걔네들 마음이 각각 다 다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문제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지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각각 다 다르고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지점장 마음에 맞춰야 돼. 지점장 마음을 따라간다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 맞죠? 그죠? 그러네요. 아, 그 뜻이 아니셨어요? 네, 네, 맞아요. 아, 그건 무슨 뜻을 하시죠? 이 뜻이었어요. 아, 이 뜻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 이제 서로. 서로 냉수 한 잔씩 아니, 마시면서 먼저, 화해하면 돼. 먼저, 아, 괜찮습니다. 네, 일단 드세요. 저 예. 좋은 거 있으시죠? 예. 저 옥수수차 있어요. 그래도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 허무한 장면이 만들어지는데, 아, 그렇게 초를 치시면 얼마나 무안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점장님의 역할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하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당연히 리더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과 정작 여러분에서 내가 이 어떤 문제를 지금 안고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가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그거를 일반적으로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는 거의 어떤 조직에서나 리더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하고 싶다고 할 때 그 지점장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반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당위성은 알 것 같아요. 왜 저 그렇죠. 사람이 저렇게 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건 알겠는데 네. 정작 자기 마음은 그렇게 동화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그럴 때 그 말은 이 지점장님 마음을 안다고 그럽니까? 모른다고 그럽니까? 앞에서는 안다고 하고요. 뒤에서는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칭찬입니까? 또는 질책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답은 뭐였죠?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는 안다고 하고 뒤에서는 딴소리 하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결국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거기서 서로 마음이 모여지고 마음이 통하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친구의 성향이 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 사람 사실은 저 지점장이 뭐 하자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어떤 그게 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불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못 믿겠다. 저 사람 지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돼 이제. 그렇죠. 지점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지점장은 계속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고 지점장 지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WPA 성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든지 간에 다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WPI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와 관계가 없어요. 지점장님이 어떤 사람인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지점에 있는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말로서 통하지도 않고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면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알게 되기도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이걸 보십시오. 가장 왜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묻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일하는 일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 내가 누구인가요를 알게 되는 건 내가 리얼리스트인지 로맨티스트인지 휴머니스트인지 아이디얼리스트인지 에이전트를 아는 거는 그냥 자기 성격이 이런 사람이다를 아는 거지 진짜 자기가 주위에 있는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또는 이거는 한 집안에서 내가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낼 때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의 삶이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자기도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믿게 되는 나의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우세요?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원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군요. 걱정 마십시오. 다섯 개만 선택을 하시면 나머지 다 그걸 얻을 수 있는 거를 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은 선택하지 마시고 중에서 다섯 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없으면 따로 적으셔도 됩니다. 한 번도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라도 한번 꼭 다섯 개를 먼저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소한 10년은 여러분들이 지점장으로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지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상담을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세 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마치 여러분들이 업무를 가지고 질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긴장되고 이럴 때는 차라리 이런 질문지를 주놓고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을 까야 돼요. 여러분들을 먼저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안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느냐 또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나 여러분 마음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까야 됩니다. 그럴 때
자, 이제 우리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도 상당히 그걸 많이 해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저는 저가 저희 삶을 이끄는 가치,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 그리고 너가 그 가치를 가진다면 내일 당장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다섯 가지의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 다섯 가지 가치를 항상 저한테 되새깁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가치를 실현했는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걸 저와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경제적 안정, 관계, 성실, 정직, 인정. 자, 어떤 분이 나의 삶의 가치,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경제적 안정, 관계, 성실, 정직, 인정이에요. 경제적 안정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 성실, 정직, 인정이라면 이제 어떤 분은 이 다섯 가지를 위해서 산다고 그럽니다. 네? 저한테 질문하시면 더 답을 잘 해주신다고 해요. 내가 인정, 인정이 아니고 안정이라고. 안정이에요. 아, 경제적 안정과 그러면 또 안정, 경제적 안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안정은 진짜 중요한 거죠. 예. 그럼 이분은 뭘 위해서 삽니까? 하면 안정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이분은 지금 심리 상태는 안정적일까요? 상당히 불안할까요? 불안한. 그렇죠. 예. 그럼 이분이 이 안정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경제적 안정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관계 그렇죠. 관계.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분은 안정을 얻을까요? 안정을 얻지 못할까요? 조금 이렇게 동떨어지게 이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관계성이 좀... 아, 기본적으로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자기의 삶의 가치를 경제적 안정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안정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단순히, 이분은 사실 지금은 경제적 안정이 가장 1차적으로 나왔으니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경제적 안정을 먼저 중요하시는 분은 돈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실하지 않아지죠?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요, 그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분이 돈이 많아지면요, 이분이 사고를 치든지, 같이 사는 배우자가 사고를 치든지, 자식이 사고를 쳐요. 아니면 형제 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인의 삶에 있어 경제적 안정이라는 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걸 특정한 개인으로 언급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안 다가올 텐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경제적 안정을 좀 이뤘다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199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확실하게 경제적 안정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2000년대부터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가장 뚜렷한 현상은 뭔지 아세요? 예, 뚜렷한 현상은 자살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나라가 되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경제적 안정을 자기의 삶의 가치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거의 운명과 같은 경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뭐 응답하라 1988 같이 어렵게 그렇게 살 때는 다 우애도 좋고 서로서로 참 좋았는데 웬만큼 먹고 살만해가지고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그랬더니
완전히 이웃도 없어지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건 누가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게 되는 것도 바로 돈만 많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결정판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지난 35년 동안 제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안정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 말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니야 될까? 이분이 관계, 성실, 정직 거기 경제적 안정의 안정이니까 그 전체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래.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심리 프로파일은 아주 전형적인 리얼리스트로 나와요. 만일 이게 선생님 거라고 밝혀도 됩니까 저거?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프로파일이 리얼리스트로 나왔어요? 아니면 휴머니스트로 나왔어요? 네. 휴머니스트로 나오시는 분도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머니스트하고 리얼리스트가 거의 안정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항상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이라는 것을 휴머니스트는 뭐로 가지고 더 확인하냐 하면 관계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해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은 휴머니스트의 릴레이션이 높은 사람으로 프로파일이 놓은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정을 추구하고 관계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시어시하 가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개는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리고 사회성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런데 돈을 너무 밝혀. 돈을 밝혀? 아니 돈을 밝히기보다는 훨씬 돈을 잘 쓰세요. 사람들한테 기분파로 상당히 잘 쓰세요. 그래서 쫀쫀하다 이런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싫어요.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는 분이고 의리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술을 마셔도 뭐 후배나 주위 사람들한테 당신이 쓰는 걸 좋아하지. 그래요. 네. 그런데 왜 돈을 밝힌다고 그러세요? 네. 이건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가치는 그대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분이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대하다 보니까 조금 성실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신은 상당히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어시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데 열심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지점장이나 리더 입장이라면 꼼꼼하게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식의 평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사람들을 좀 기분을 고려한다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로 어떤 심리 상태가 됐냐면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제대로 신경을 안 써줬다고 이야기하고 날 보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고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저 사악한 인간들이 다 사기를 부렸어 라고 생각해서 정직함에 대한 갈급함이 더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성실과 정직이라는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내가 지향하는 가치라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로부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가치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의 심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현재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정과 관계라는 것이 현재 본인이 보는 가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가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마치 흑백이 동시에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상당히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허당이라는 소리도 들을 위험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가치를 진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더 잘 나타내는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이 가치를 나타내면 어제 제가 워크샵 하신 분은 저거 쫙 읽으니까 저 지점장 저분이에요 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거 헌물로 이거 선생님 거 맞아요? 그랬더니 내 거네요 이래가지고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현재 살아가시는 모습이 자기의 가치를 그대로 있는 대로 잘 드러내시고 살아가시는 분이고 최소한 그분은 같은 조직에 있는 닥터들한테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는 기본적인 신뢰는 얻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서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긍정적 태도, 우리가 아는 뭐 정치인이나 위인이나 중에서 긍정적 태도, 신뢰, 열정을 가장 뚜렷하게 잘 보여줬다, 아주 긍정적 태도와 신뢰와 열정이 뚜렷이 드러났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혹시 유명한 인사 또는 위인 중에서 한 분, 정주영 회장, 긍정적 태도, 신뢰, 열정. 정주영 회장이 반값 아파트 공약을 달성을 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주영 회장은 믿는 것도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긍정적 태도, 신뢰, 열정인데 일단 지금장님한테는 일단 누구든지 돈만 많이 벌면 이 그 사람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심리를 지금 계속 나타내시는데 네, 그 저번 회장 믿어가지고 잘 될 일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잠깐 장미대선이 열어줄 새시대의 첫날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를 만들기 위한 황심소의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 시작됩니다. 황심소에서 상담을 받은 수많은 청장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 펀딩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장년, 그들의 황심소를 통한 생생한 치유담을 만나보세요. 황심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은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심기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 검색하세요. 그런데 긍정적 태도, 신뢰, 열정이 어떤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다면 이 가치는 상당히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거나 공감하기 쉽지 않은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가치의 주인공이 나서서 이거는 어떤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여기? 네. 하실 수 있으면 그분이 진짜 긍정적 태도와 신뢰와 열정을 보이시는 분인데 안 하시는 걸 봐서 그분은 자기한테 없는 가치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책임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책임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언젠가 나에게 긍정적 태도와 신뢰와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분 많이 힘드시네요. 많이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있는 책임과 감사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 이런 분들이 네? 나한테 꼭 필요한 건 그런 건 아닌데 아닌데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 얘기하는 게 내가 네. 필요한 걸 적었다라고 네. 얘기해서 네 아니면 전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내가 현재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합한 것 필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예,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가치는 누구한테나 내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세요. 그 대신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조직에 있는 리더를 해나가고 할 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는 상황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는 모든 사람의 심리가 맞짱되는데, 자식들한테 부모가 할 때,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그거는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자식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안 하고 네가 그걸 하게 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내한테 저 사람은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고 지시하는 사람이고 그냥 나는 할 수 없이 할 뿐인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를 상대방에게 강요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이 발휘되지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한 분의 가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리얼리스트다, 로맨티스트다, 휴머니스트다, 아이디얼리스트다, 에이전트다 라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내가 당연히 뭔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리얼리스트다, 아이디얼리스트다, 로맨티스트다 그걸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알려고 하는 첫 발짝을 디딘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야 돼요. 그 알리는 것의 가장 1차적인 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그 알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치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사실은 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거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아까 선생님의 가치를 잘 드러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건 선생님한테 엄청난 칭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본인이 지점에 있는 항상 이 가치가 내가 지향하는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내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다. 사람들이 지점장님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저의 가치가 뭔지 다섯 개 한번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지점장도 똑같이 다섯 개 적어놓으십시오. 그랬을 때 지난 6개월 사이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지점장님의 가치가 일치하겠죠, 그죠? 몇 개 정도 일치할까요? 다섯 개 적은 것 중에서. 세 개 정도. 세 개 정도 일치하는 지점장님 몇 명이 있죠? 그 지점에? 많지 않아요. 한 다섯 명 정도? 다섯 명 정도? 네. 그러면 한 스물 명 중에 다섯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해보고 난 뒤에는 열 명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해보고 난 뒤에요? 네. 네,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너무 힘들어, 힘들게 반항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거를 그 6개월 단위로 많이 해왔는데, 매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6개월 지나면 처음 듣는다는 듯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냐, 제가 생각하는 거, 적은 거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다섯 개 중에 세 개 일치하는 사람이 열 명에서 한두 명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요,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요, 지난 6개월 동안 내하고 참 일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 친구도 내가 있는 조직에서 일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가진 친구입니다. 왜? 내 마음이 그 친구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됐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 증거가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그 친구는 조금도 이해 못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마 여러분 지점에서 일하는 각각의 뭘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헷갈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치하면서 칠척이라는 거는 내 사전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코치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오늘 이걸 위해서 산다라고 믿는 거를 이 친구하고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으로 코칭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즐겁게 지점장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